양심합시다 할 때 당연한 말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데요. 그 증거입니다. 제가 양심합시다 했을 때 호응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. 편하게 사셨나 보네, 이런. 양심, 지금 양심이 답이란 게 말이 되냐 하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. 그분 안에도 양심이 있을 텐데 왜 저런 말을 굳이 하게 됐을까요? 그렇죠. 이 사회에서 살다가 이제 시달린 거죠. 본연의 그 양심의 소리가 이제 점점 속으로 잦아들고 욕심의 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사람 이 사는 사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버린 거예요. 머릿속에서. 사람 사는 거는 양심으로 사는 건 아닌 것. 기회 되면 남도 좀 짓밟고 해야 이렇게 사는 것 같다. 이런 결론이 보편적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지고 있다는 거는 이 사회가 그만큼 올바른 사회에서 되게 멀어졌다.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. 이걸 좀 기준으로 보세요. 정의 구현이 첫째입니다, 사회는. 정치는 무조건. 다 사랑해주진 못해도 정의는 100% 구현해야 돼. 정의를 구현 못하는 정치 제도는요, 그거는 국민이 바로 뜯어 고쳐 바꿔야 돼요. 예. 다 사랑해줄 순 없어요. 근데 최소한의 사랑이에요, 정의라는 건.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, 국가가.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건. 국가가 사랑을 극대화하려면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나라에서 누가 파견돼서 와서 힘드냐고 와서 도와주고 이제 이런 정도 돼야 사랑의 끝이라는 건요. 그건 무한해요. 헤아릴 수 없어요. 어디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지는. 그렇죠. 복지가 어디까지 될지 이건 몰라요. 다만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정의라는 거예요. 피해 주지 않. 서로가 예, 서로 거 지키면서 자기 거 지키면서 남의 거 넘보지 않는 사회는 만들어줘야죠.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.